현대제철 2022 WK리그 17라운드 수원FC 위민과 보은상무의 경기 계속해서 권혜은 해설위원, 김수혁 해설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에 앞서서 아무래도 이 선수가 가장 많은 이 초점을 좀 받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소연 선수가 어떻게 보면 신인 선수잖아요. 하이블로 플래싱으로 위쪽에서 잘 플래싱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보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부분이요. 열렸습니다. 네. 권한을 꺾어줍니다. 네. 자 들어갔어요. 오! 자 이런 부분을 이제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효주 앞쪽으로 밀어줍니다. 자 계속 가네요. 본인이 직접 갑니다. 네. 자 올라가야 돼요 이번에. 다시 한번 뒤쪽으로. 자 갑니까? 자 지금 조아런 골키퍼의 선방이 나왔습니다. 네. 아 지금 지소연 선수가 중거리 슛을 맘 놓고 때려봤는데 한번 볼까요? 아 지금 강력한 슈팅이 나왔어요.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강력하기도 했고요. 하고 있습니다. 띄워줍니다. 그대로 뒤쪽 갑니다. 자 역습이에요. 자 이런 거 봐야 돼요. 자 안상미가 버텨주네요. 안상미. 자 볼 살려냈어요. 자 나갑니다 왼쪽 권한을. 오 좋은데요. 자 권한을 선수가 이어받았습니다. 공격 숫자 3명입니다. 자 마무리까지 가네요. 좋은 됐어요. 자 이번에는 조혜정 골키퍼가 막아냅니다. 자 사이드 한번 열어줄 필요가 있는데 한번 때렸네요. 우리는 되지 않고 있고요. 다시 한번 안상미가 공을 끊어냈습니다. 안상미. 안상미 좋아요. 오늘 안상미 선수의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많이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패스를 주고받습니다. 자 좋아요. 지소연 돌파합니다. 제쳐냈습니다. 지소연 퍼선합니다. 지소연의 오늘 경기 첫 번째 슈팅 퍼선합니다. 안동익 권예은 지금 안영진 캐스터인데요. 네. 잘 돌아섰어요. 전은 안 꺾었어요. 이쪽에서 실루하네요. 자 기도해요. 드디어 터졌습니다. 네. 많이 보여줬어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안쪽으로 연결을 해봤습니다만 먼저 밀어냈습니다. 자 걸렸어요. 진행합니다. 아래쪽에서 받아줍니다. 전방 투입. 주효주 쪽. 뒤쪽으로 떨어집니다. 지금 전은아한테 갔는데요. 네, 됐어요. 자 왔어요. 때려야죠. 주효주의 공격을 책임지고 있다라는 점. 확실히 또 이미영 감독은 이 이정민 선수를 또 많이 믿고 있다라는 증거도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자 박상훈 선수. 자 잠깐만 지금 네. 자 지금 상황을 볼까요? 네 오프사이드네요. 점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네 오프사이드였어요. 권인섬이 오른쪽으로. 자, 권인선도 굉장히 오랜만에 올라왔습니다. 잘 열어줬어요. 옵사이드 아니에요. 메바에 네. 띄웠습니다. 자. 박스 안쪽 길게 가는데요. 주효주의 좋은 터치가 있습니다. 주효주 자 해봐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이제 주효주 갑니다. 박스 안쪽 한번 접어뒀고요. 좁은 공간 자 자 이제 수원FC가 프리킥이 나면 어떤 플레이가 나올지 좀 기대가 되네요. 네. 네. 오 잘 올렸어요. 지소연의 코너킥 올라갑니다. 날카롭습니다. 피면서 발이 잔디에 걸리면서 안쪽으로 접혔거든요. 자 일단 보겠습니다. 김윤진 접어놨어요. 좋아요. 김윤진 머리를 감싸줍니다. 좋은 기억을 떠올려야겠습니다. 자 잘 열어줬어요. 왼쪽 측면 하나름 올라와 있습니다. 태클. 아하. 그랬어요. 보은상무의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오호. 네. 헤드트릭을 포함해서 정말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이영서 선수가 남은 시간을 이기겠습니다. 어이진 주효주가 잘 받았어요. 자 이영서예요. 이영서 필요했던 순간 이영서의 추가 득점이 나옵니다. 스코어 2대0. 자 밖에
이재영 감독의 교체 전술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정말 좋은 타이밍에 자 니은자 드리블이라고 하죠. 네. 네, 팬텀 드리블로 골키퍼를 제껴버렸어요. 자, 골키퍼가 네. 나와 있는 상황 속에서 자, 깔끔한 마무리를 지었던 네. 이영서 선수입니다. 저것은 네. 여유입니다. 정말, 여유. 네. 정말 침착했어요. 네. 아 정말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사실 계속해서 수원FC가 비슷한 루트로 골을 이제 저격을 하고 있었는데 이영서 선수의 투입이 그 득점의 결실을 맞아줬는데요! 또 들어갔어요! 또 들어갔어요! 사실 얼마나 부담됐을 겁니까?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지소연 선수를 주목했을 것이고 이 지소연 선수가 어떻게 하느냐를 정말 궁금했을 건데 아 정말 결국에는 멀티골까지 득점을 성공을 시키면서 네. 아주 활짝 웃는 모습 아주 좋습니다. 자 보실까요? 여기서 제끼는 좀 좋았고요. 와 반박차 빨랐어요. 네. 네 반박차 빨랐어요. 여기서 아웃사이더 제끼자마자 바로 네 반박차 빠르시팅이거든요. 원스텝에 바로 네 내가 왔다. 어유 춤도 추고요. 네 보은 상무는 계속해서 지금 공격을 이어가고 있네요. 아 이번에는 이정민 선수인데요. 네. 아 이정민 선수가 1대1에서 아, 정말 네. 자 이런 걸 놓칠 선수는 네. 아닌데 네. 이번에는 놓쳤습니다. 자 이렇게 양 팀의 17라운드가 마무리됐습니다. 현대제철 2022 WK리그 17라운드 수원FC 위민과 보은상무의 경기 최종 스코어 3대0 수원FC 위민의 승리로 돌아갔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제 데뷔전과 수원FC 오늘 경기를 보러 와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정말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